잘 오셨습니다. 어우, 오늘도 음악을 그린 사람들의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 더욱 마음이 좋네요. 자,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가수 시줄 날줄을 부르는 가수 임춘복입니다.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 많이 쓰길 바랍니다. 아, 네. 성함이 임춘복. 예, 그렇습니다. 누가 지어주신 이름이세요? 아버님이 저줬죠. 그럼 본인의 진짜 본명으로? 예, 본명이에요. 이야, 네. 정말 복이 가득한 이름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장영주입니다. 가수 장영주. 네, 잘 오셨습니다. 또 더 하세요, 조금 더. 뭘? 본인 소개요. 오늘 비밀을 내가 탈론 저 자, 일단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누기와 채우기 플러스 날개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이쁘진 않지만 이지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예, 더욱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좀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이지선 씨. 좀 눈이 좀 보이시니까 저번에 뵐 때보다 훨씬 정겹네요. 제가 눈맞춤을 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취향이 좀 있는 확실한 사람이라서 거부합니다. 아니, 아이 컨택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감사해요. 네네. 네, 우정한 네, 소리고. 네, 자, 네. 사랑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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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자, 저희가 이제 2020년 새해가 또 밝았잖아요. 그래서 또 마음에 품은 또 열화와 같은 소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복된 또 덕담과 함께 또 자기의 또 포부를 또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우리 2020년도에는 음구사와 더불어 뮤직 카니발. 네네. 함께 그 우리 그 가수분들 지금 아주 알콩달콩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배려해주는 모습에서 정이 느끼고 사랑이 느끼는 그런 모습을 참 오늘도 보니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아니, 네. 그런데 지금 첫 시작 멘트인데 무슨 엔딩 멘트처럼 그렇게 정엄하게 하시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 이 바톤을 이어받으시라고. 아니, 느낌이 막 그냥 새록새록. 막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다운되세요? 아니. 당이 떨어지고 계신 건 아니신 거죠? 아니, 앞에는 뭘 차신 거예요, 지금? 네. 뭐 들어 있으세요? 복주머니. 아, 뭐 돈 들어 있으세요? 돈은 없어. 빈주머니야. 빈주머니. 아, 오늘 패션 컨셉이신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아우. 가도 잘 까먹어. 아니, 그때는 눈을 가리고 나오시더니 이제는 뭘 차고 나오시고 정말. 네, 어쨌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네네. 뭐 개인적인 바람을 얘기하랬더니 무슨 전 인류에 그러게. 대한 사랑을 담고 얘기하셔 가지고. 개인 바람을 얘기하는 게 지금이 큰언니 웃으시잖아. 나 우리 왕 오늘 우리 큰 언니 때문에 내가 확 내가 오늘 아주 확 그냥 지금 막 그냥 질릴 거예요. 아니, 오늘 깨인 게 있어가지고. 아, 그럼 오늘의 주제는 네. 비밀 폭로하기로 하죠. 그러면 하고 싶어 진짜. 그렇지, 한번 확 사실, 가자. 요즘에 네. 참 언니랑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새 갈라지셨어요, 마음이? 아니 그건 아닌데 집에 가서 또 한 이틀밤을 잔 적도 있어요. 그래요? 어머나 세상에, 나 저 머리가 요즘 진짜 자기 머리인 줄 알았네. 아, 잠깐. 네. 그 얘기는 네. 나중에 하세요 지금. 네, 아직 두 분의 인사가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 일단 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넘길까요? 네네. 우리 임춘복 씨. 예. 첫 자리인데 정신 없으시죠? 정신 없네요. 센 언니들은 벌써 몇 번 여기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예. 좀 분위기를 익힌 상태인데. 말씀이 많네. 아유, 그러니까 거듭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정신 없으시죠? 네, 정신 없어요. 원래 이렇게 말이 많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아, 원래요? 근데 새해에 좀 신경 변화가 있으신가 봐요. 뭘 앞에 차고 나오시고 이러는 거 보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로서. 네. 예. 아, 정말요? 예. 어디를 봐서? 저는 말을 못해. 원래 좀 묵묵하게 그냥 이렇게 뭐 제가 좀 운동만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운동? 모든 걸 다 좋아해요. 모든 걸 다. 그래도 뭐 한 거지 내가 이건 자신 있다. 아, 레슬링은 아니고 네. 제가 원래 용인시 씨름 선수였어요. 씨름? 네. 잠시 마이크 내려놓아 보세요. 네.
내려놔 보시고 일어나 보세요. 자, 우리 오늘 뭐 차고 나오신 네. 예. 일산 씨 일어나 누구 있어야지. 자, 네. 새해 어머 언니 언니는 앉으세요. 큰일 나겠니 내 동댕이 쳤다가는. 자, 2020년 새해 맞이 음악을 그리는 사람들의 실험배가 있겠습니다. 박수. 큰언니 박수 쳐야지. 큰언니 박수 쳐야지. 실험배. 자, 청사빠 홍사빠. 꿈에 네네 꿈에 진짜 여자들 셋 어머 진짜 셋이네 어쩜 좋아 셋이 꿈을 꾼 거야. 어 갑자기 아니 어떤 여자가 이제 참 이런 얘기 뭐였는데 신랑이 술을 원래 그 전에 좋아했었어. 아, 근데 지금 술을 안 드시는데 네네네. 안 먹던 술을 그냥 그 신랑을 얼마나 먹였는지 바닥에 누워 있는 거를 승질이 나서 그냥 신랑 꿈에 아니, 꿈에 아니, 신랑 폐진하고 방에다 데려다 놓고 네, 꿈에 꿈에. 그래갖고 여자들 셋이를 이제 쫓아간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막말은 못 되잖아요. 쫓아갔던 여자 어머나 덩치도 이만 똑같지? 날씬하고 날씬한 사람 둘 뚱뚱해. 이게 여기 뚱뚱이네. 근데 아니 오늘 거기를 간 거야. 가갖고 있잖아 진짜 씨름으로 다 와. 그래도 이게 진짜 꿈에 실제로 이렇게 일어날 줄 몰랐네. 야, 갑자기 그냥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게 대박 날 것 같은 느낌. 별일이네요. 와, 임춘복 씨 진짜 꿈에 진짜 씨름을 했어. 경자년에 진짜 대박 나시겠네요. 그러니까 경자년에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좀 이상하다 연년거리니까. 연년거리니까. 왜냐면 그 세년도를 내가 다 써. 음악을 그린 사람들과 뮤직 카니발과 이 가락팀에 나오는 프로그램 싹 섭렵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어우, 끝마 때는 아주 예, 겸손하게. 많이 빌어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이크를 넘겨서. 아, 네, 우리 큰언니 기대되네요. 저는 2020년도에 소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음악을 그리는 사람들. 카니발 여기 와서 앞으로 제가 대박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지금 느낍니다. 그렇죠요. 꿈을 네. 꿈을 얼랑 좀 옆에서 같이 묻어가세요. 네. 네. 저는 세상을 이만치 이 나이 먹도 살아오면서 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2019년도에 이루지 못한 걸 음악을 그리는 사람 카니발 여기 와서는 조금 내가 앞으로 좀 빛을 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욕심이란가 모르겠지만은 사람은 다 욕심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물론 나이는 들었지만 가리늦게 내가 음반을 내 가지고 웃음에 살자 언니. 당신과 함께라면 이 노래 세 곡을 그저 아주 대박을 내야 되겠는데 아, 네. 네. 행사를 바쁘게 쫓아다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아~ 네.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좀 조금 내 자신이 좀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 오면서 음악을 그리는 그렇죠. 사람 카니발에 오면서 내가 그런 걸 조금 느낍니다. 앞으로 내가 대박이 날 것 같다. 대박이 날 것이다. 대박 가수 자신감이 생깁니다. 야, 네. 박수. 그래서 저는 앞으로 꼭 대박을 내야 되겠고 첫째는 대부님도 건강하셔야 되겠고 네. 또 PD 또 님도 또 건강하셔야 되겠고 그렇죠. 네. 뭐 물론 지체가 높으신 분이지만은 내가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합니다. 첫째는 건강해야 되겠다는 거. 또 나도 건강해야 이제 그런 그럼요. 그림을 자주 볼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런 기분이고 앞으로 저 웃음에 살자 언니를 아주 대박을 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운이 있어서 이 음악을 그리는 사람 카니발에 내가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회원님들 여러분들 만난 걸 참 내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자 대박을 낼 그 웃음에 살자 한 소절 불러주시죠. 듯하게 살아도 쑥쑥 힘든 날은 옵니다. 쑥쑥 건강하게 살아도 아픈 날은 옵니다. 반듯하게 살아도 힘든 날은 옵니다. 건강하게 살아도 아픈 날은 옵니다. 앞으로 저는 여기서 대박 낼 겁니다. 대박! 네, 대박 기원 낼 겁니다.
네. 자, 오늘 음악을 그린 사람들 나오셔서 네.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어떠신지 좀 소감이 궁금하네요. 좋죠. 아, 소감 네. 좋은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노래 시줄 날쥐라는 노래는 우리 여기 음악을 그리는 대표님하고 또 PD님의 작사 작곡이에요. 아, 시줄 날쥐. 아,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서 노래를 또 좋은 우리 선생님 앞에서 제가 부르는 거니까 네, 대박 네. 났으면 좋겠고요. 아, 네. 예. 우리 음악을 그리는 사람 프로그램이 정말 올해는 꽃길만 걷고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정말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슬픔의 눈물은 어느새 가슴에